네, 오늘 전문가들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하락 상승장, 두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시면서 삼성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미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제철과 롯데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위세아이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성 팀장님, 오미크론 네. 확산세가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었던 글로벌 증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중후반부에 미국도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낙폭을 좀 확대를 하며 전강 후약의 장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망 매물 혹은 피로도가 좀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는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유럽 증시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미크론의 가장 최대 피해국은 지금 유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미크론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좋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지만 좀 빠르게 다잡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었기에 일단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장 중후반부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IT에 이제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수의 바닥을 좀 보여줄 것인지 여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오늘 가장 주요 포인트는 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ETF 기준으로 어제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 인버스에 좀 투자를 많이 한 상황.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레버리지, 즉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ETF에 좀 투자를 한 그런 수급 흐름들이 좀 극명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터 굉장히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전염률에 대해서 혹은 치사율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발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굉장히 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높지만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와 지금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아예 제로였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경험했지만 지금은 백신도 치료제도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폭락장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대신 단기적으로의 변동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요 포인트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창원 부장님, 자 네. 오늘 장 어떻게 대처를 해내가야 될까요? 네, 그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강하게 뭐 코스피에서 9천억 사고 선물에서 한 2천억 정도까지 산 거는 그 전날 11월 30일에 MSCI 그 리밸런싱에 따른 인덱스 자금 좀 들어왔던 것이고요. 작년에도 11월 30일 날 통으로 1.6%가 그 급락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돌렸듯이 그런 현상이 되풀이된 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15일 정도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종부세 그 만료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금이 좀 집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양도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14일에서 15일까지는 FOMC가 있고 또 12월 15일까지는 미국 국가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린다는 점 그리고 12월 9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게 달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 발생과 미국 발생자 까지 그 앞뒤가 겹치면서 오늘 좀 장이 좀 밀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내가 뭔가를 매매를 대체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냥 계좌 녹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관망하는 게 더 나았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너무 팀하게 빠진 종목도 저가 매수 자체는 좋은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일 이제 그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FDA 승인 공고를 받았는데 이거보다 효과가 더 좋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FDA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15일에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또 이런 그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FDA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화이자의 그 치료제 자체가 시장 전체 게임 제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지금 가급적이면 관망하는 장세에서 좀 대처하시고요. 너무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있는 거 빠지더라도 가급적이면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다만 이제 대형 기술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매집하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대형 기술주 쪽에는 관심이 필요하고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내년 주도주를 좀 그 메모리 업체에서 반도체 업종으로 좀 보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그 현물 가격이 7일 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중국 드램 가격도 192일 만인가 반등세가 나와서 마이크론은 장중 6% 급등 나오다가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반도체 섹터, 대형주 섹터가 현재 시장을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대형주 기술주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이제 미국과 국내 오미크론 발생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순까지는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좀 견뎌내야 되고 최근까지 그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모든 불확실성이 회복되는 시점 자체가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현명하게 버텨나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12월 중순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성 팀장께서는 파미셀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장이 오늘 반응을 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극명하게 방향성이 좀 갈린 두 섹터가 있죠. 바로 코로나 관련주 혹은 비코로나 관련주. 일단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 때 수혜를 받았었던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이쪽이 굉장히 강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들 종목들은 모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대신 반대로 그 전날 좀 많이 힘들었었던 반도체 IT 혹은 전기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속게임 양상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전강 후약을 진행되고 또 후약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오미크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미크론, 즉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에 따른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은 단기적인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미셀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의 컨셉은 명확하게 저는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오미크론 관련 코로나19 수혜 관련 이 섹터 종목들은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자라는 컨셉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다. 아, 나는 단기 매매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이 있다면 기술주들의 추매를 하시면서 기술주들은 오히려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장기적인 시세를 좀 노리면서 가져가 보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미크론 관련주 매수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장기 매매 쪽이면은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창환 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삼성전기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대형주 중에서 가장 추천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그 삼성전기가 아닌가 싶고 어제 이제 뭐 그 외국인들 인덱스 자금 돌아와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도사가 이제 아이패드 그 애플 아이패드 쪽에 MLCC와 그 기판을 납품하고 있어서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 호재에 따른 그 수혜주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FC BJ 기판 업체들 주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뭐 신텍, 코리아서키트, 뭐 대덕전자 그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그 FC BJ 기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연성회로 기판 사업을 접고 이쪽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또 전기가 이제 MNC 업황 둔화 우려 때문에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측면이 있지만은 4분기 또한 실적 강세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MNC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MNC 자체가 지금 3분기 때도 확인된 것처럼 가격 인상 없이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삼성전기 전 사업이 다 괜찮고요. 또 현재 그 고부가 제품의 그 폴리비드 카메라 비중이 높아져서 전체적인 사업의 포트폴리오와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측면에서는 삼성전기 실적도 우리가 좀 보고 내년 주도들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LG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좀 되게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수혜도 예상이 되는 건데 동사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AR 안경 시장에 들어가는 모듈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2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장이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종가 베스팅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삼성전기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22만 원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